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나라 살리기 1000번째 우리 44일째 새벽기도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사무엘하 9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76페이지 사무엘하 9장 6절부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므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관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으로 함께 또 은혜 받으시고 또 오늘도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정치 세계를 특별히 보면은요, 이 언제나 이렇게 바뀌는 걸 봅니다. 이익관계, 자기 계산과 이익에 따라서 친구가 적이 되기도 하고 적이 친구 되기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러다가 철천지 원수 되겠구나 하는데 어느 때 보면 같이 또 손잡고 같이 일하는 걸 봐요. 언제나 자기 이익과 계산에 의해서 그렇게 바뀌어지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본문 이 사무엘하 9장에는 정말 이 세상에서 보기 드문 아름다운 사랑의 얘기가 나옵니다.
보기 드문 아름답고 감동스러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자를 찾는 거예요. 므비보셋을 찾아서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해를 끼치려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왕궁에 드리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왕의 상에 앉히고 왕자들 같이 신분을 회복시켜 왕자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진심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뭔 계산에서 나오는 이해타산이나 계산이 없는 순수한 다윗의 사랑, 다윗의 인격 얘기 나옵니다. 정말 그냥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한 왕조를 새롭게 열었던 왕이 베푸는 옛 왕조의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새로운 왕조를 열면 대개 그 모반의 가능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옛 왕조, 전 왕조의 씨를 전부 다 멸문시켜버리는 거예요. 찾아서 아예 싹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게 통례입니다. 세계 역사가 다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전 왕조의 씨를 찾습니다. 왜 찾느냐?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므비보셋을 찾는 거예요. 사울의 손자입니다.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 다윗을 죽이려 했던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죠.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미워했어도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나중에 이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가 잠자는데 그 창을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져가고 그리고는 그 창과 물병을 보여주면서 왕이여 나는 사울왕을 죽이려면 벌써 죽였습니다. 당신 동굴에 있을 때 옷자락을 베고도 내 마음이 아팠던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건드리겠습니까?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왜 당신은 나를 자꾸 이렇게 죽이려고 그럽니까? 이 얘기를 듣고 감동이 되어서 뭐 그냥 사울이 통곡을 하지요, 울지요.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네가 이게 정말 네 소리냐? 감동을 먹었다는 얘기죠. 네가 정말 진정 왕이 될 것이다. 그럴 때 내 자손들, 내 후손들을 좀 잘 돌봐다오.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맹세를 한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체면 치레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귀히 여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켰고 그래서 사울과도 맹세했습니다. 당신의 후손을 내가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약속 지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안 지켜도 되는 얘기입니다. 누가 봐도. 그러나 지킵니다. 특히 요나단을 인해 자기를 생명같이 사랑했던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지키는 이 의리, 이 사랑 참 대단한 것입니다. 아무런 계산이 없는 순수한 이 사랑을 오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다윗의 사랑, 베푸는 사랑, 이거 관용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우리 사무엘하 9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9장 아예 1절부터 같이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자, 3절.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4절.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가로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리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그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쭉 한번 5장부터 썸머리를 해보면 사무엘하 5장에 그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6장에는 뭐가 나오지요? 오벳에돔의 집에서 왕이 되고 첫 번째 한 일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가져다가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예요. 정치적인 중심지 예루살렘이 이제는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대단히 역사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동안 다스리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스립니다. 천년왕국 다스릴 때 그때 우리가 이 땅에 세워놓았던 거룩한 성전
그것이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남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만 영원히 남게 되고 예수의 피발린 봉사만 우리 주님 오실 때 상급받는 금과 은과 보석처럼 빛나는 결과가 되고 열매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뭐 그냥 사람 눈치 보고 했던 거, 계산에 의해서 했던 거, 이건 그냥 풀이나 나무, 집과 같이 타버리는 거예요. 공력이 불로나타나는. 근데 타버리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은 순수한 사랑이에요. 계산 없는 사랑,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의 보혈이 피발린 그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것만 영원히 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는 법궤가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춤추는 다윗. 자, 이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도 일생을 가슴 중심으로 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기도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7장에 들어가면서 성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 고백으로 성전 세우겠다. 그때 나단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지 않고 아들 되어 허락하리라. 그러나 네 마음을 받았다. 네가 모아놓은 그 모든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금은 보화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너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복을 주잖아요. 너를 존귀케 하리라, 평안을 주리라, 평안케 하리라, 영원히 너의 집을 견고케 하리라. 너의 씨를 인하여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합니다.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을. 자, 그러니 사무엘하 8장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받은 축복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집을 영원히 견고케 하겠다. 이제 영토를 넓혀야지. 그럼 정복 전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여섯 나라를요. 그저 몇 년에 걸쳐서가 아닙니다. 이건 몇 달에 걸쳐가지고 그냥 주위의 나라들을 완전히 싹쓸이 하는데, 난 이걸 보면서요, 우리 그 한국의 역사 가운데 광개토왕 있지 않습니까? 그 만주까지 정복해. 이 바로 이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솔로몬 때는 나라는 영토 넓어도 아버지가 다 넓혀놓은 것을 지키는 거고, 그리고 주위 나라가 조공을 바쳐도 전부 아버지 덕에 그렇게 나라가 견고하게 쓴 거예요. 솔로몬은 전쟁했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군인입니다. 나라 영토를 넓히고 시인입니다. 정말 문인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가 블레셋을 치고 아람을 치고 모압을 치고 암몬을 치고 소바왕 하닷 에세를 쳐서 이기고 아말렉을 쳐서 이기고 여섯 나라를 몇 달에 걸쳐서 다 정복하는데, 그 많은 군대를 그냥 쉼 없이 전쟁하는데 하나님이 가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아, 저는요 빨간 줄을 쳐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을 하면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 영적 전쟁에서 사탄과 육신과 마귀, 정욕, 세상의 악한 문화, 적그리스도의 문화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승리케 하시는 분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전리품을 어떻게 했어요? 금방패, 금, 은, 보화, 금그릇, 은그릇 전부 다 하나님 성전 짓는 데 다 바치는 거예요. 다윗의 오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결정체가 성전 세우는 거예요. 법궤가 들어오는 그 법궤 안치하는 겁니다. 오직 일생에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마음 중심이,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모든 영광이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세운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이제 교회를 기업처럼 늘리기만 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규모가 크고 적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그 본질이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선교하며 구제하고 세상에 빛이 되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세상의 썩어짐을 방지하는 소금 같은 이런 교회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쓰시는 탐조등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 세운 교회를 다시 세우고 이 세상에 어둠을 밝히는 빛과 탐조등 같이, 여러분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같이 선교의 항공모함으로 귀하게 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제는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알아서 조공을 바쳐, 알아서 긴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감히 다윗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이름을 혀를 놀려 거론할 자가 없어요. 함부로 대하는 자가 없어요. 함부로 무시하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울타리가 되니까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삶이 바로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때 다윗은 그냥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베풀 사람이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었는데 내가 이걸 베풀어야 되겠구나.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 존귀하게 할 때 그 신분, 그 물질, 그 은사를 가지고 베풀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펴보니까, 돌이켜보니 아 맞아, 내가 전쟁 치느라 바빴는데 사울왕과 언약했던 거, 사울이 내 후손 절대로 멸하지 말라, 그래 요나단이 있지, 내 사랑 요나단이 있지, 그 요나단이 아버지와 함께 죽었는데 요나단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살았을까 죽었을까 찾아보는 거예요. 보니까 시바라는 여자가 자기 집에 그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있다는 거예요. 쩔뚝발인데 이 요나단이 죽었을 때 길보아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울왕과 함께 다 세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유모가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데리고 유모가 급히 도망을 치는 거예요. 5살짜리 급히 도망치다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 떨어져 가지고 크게 다쳐서 두 발을 다 쓰지 못하는, 두 발이 다 절뚝발이에요. 두 발을 다 저는 자가 됐어요. 그 소식을 듣고 시바에게 빨리 데려오라, 이 데려오니까 이 다윗 앞에 서는 거예요. 갈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므비보셋이 왕이 왜 나를 찾을까, 저는 왕조의 씨를 찾아가지고 다 죽이는데 그래서 후환이 두려울까 봐 나를 찾아서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닌가. 그래 다윗이 이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엎드려 절하니까 므비보셋아 두려워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두려워하니까 그런 거예요. 벌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내 아비, 내 친구, 내 형 요나단의 사랑을 인하여 내가 너에게 베풀려고 그런다.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저를 데려오니, 6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므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7절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삶이요, 관용의 삶, 젠틀리스라 그래요. 넓은 마음을 가집니다. 근데 두 번째가 의리 있는 삶, 의리 있는 삶.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요나단을 인하여. 요나단이 나에게 은총을 먼저 베풀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이게 남자끼리 사랑인데 얼핏 보면 이거 동성애냐? 아닙니다. 그리 나중에 보면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연인들의 사랑보다 더 뛰어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비유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요나단이 다윗보다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사울왕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한데 다윗에게 요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이 나라의 첫 번째는 네가 될 것이다. 네가 왕이 되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보니까 마음이 연락되어서 그냥 자기의 갖고 있던 다 주는 거예요. 입었던 겉옷을 주지요. 군복 주지요, 칼 주지요, 활 주지요, 띠도 주지요. 그리고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나라도 네 것이 될 것이다. 다윗의 생명이 위태하니까 아버지 사울에게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가 의로운 사람인데 아버지를 위해서 나라를 살렸지 않느냐, 골리앗 장군을 죽였는데 이 사람을 왜 자꾸 죽이려고 그러느냐고 막 아버지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구명운동을 펼쳐요. 그러다가 이 다윗을 편든다고 그냥 요나단을 죽이겠다고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을 향해 창을 겨누어서 던지려고까지 했잖아요.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다윗을 사랑하고 아꼈고 보호해 주었고
다윗에게 빨리 도망쳐라. 네 여기 있다가는 아버지 손에 죽겠구나. 그리고는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평생이 바로 요나단의 평생이 다윗을 위하는 삶, 다윗을 살리는 삶을 살아. 이걸 왜 다윗이 모르겠습니까? 마지막 헤어질 때 이 다윗이 둘이 우는데 다윗이 더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보니까요,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합니다. 마지막 언약이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자손 너의 자손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자 이렇게 서로 돌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헤어졌어요. 요나단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져도 그 요나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 요나단 때문에 자기가 왕이, 요나단 때문에 자기가 살았잖아요.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천한 다윗이 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 그 모든 고난을 이긴 것이 요나단을 생각하면 잊을 수 없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그래서 므비보셋을 찾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늦게 찾았구나. 므비보셋이 보니까 불쌍해 두 다리가 다 저는 거예요. 신분을 회복시켜줍니다. 왕자의 자리에 올리고. 그리고 전 왕조의 모든 토지, 할아버지의 토지예요. 요나단은 재산이 별로 없어요. 할아버지 다윗, 사울이 재산을 많이 모아놓고 죽었는데 그 모든 재산을 남김없이 토지고 전 재산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이것이 관용을 뛰어넘은 의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는 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의리 중에 의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아낌없이 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88장 찬송에는 나오죠.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저는 이걸 너무 좋아해요. 한때 왜 친구라 그랬냐 해서 내가 구주로 바꿔버렸어요. 내 진정 사모하는 구주가 되시는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은 친구라고 불러요. 친구가 너무 좋아요. 왜냐? 구주 하니까요. 참 좋기는 좋은데 조금 너무 거리가 있는 것 같아. 친구는요, 늘 내 아내에게도 얘기 못할 말을 친구에게 얘기하지요. 자식에게도 형제에게도 얘기 못할 말을 친구에게는 얘기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벗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길 것이 있겠느냐, 소돔성을 멸하러 가는 것을 그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여섯 번 매달려서 자기 조카 롯과 가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벗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비밀을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 친구로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린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목숨을 버린 사람입니다. 생명같이 사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렸어요.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속한 자들 돌봐주세요.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세요. 저는요, 자동차 타고 새벽기도 달려오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속한 자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이 땅의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고국 땅을, 미국을,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 고국 땅을 지켜주어 마지막 세계 선교의 사명, 순교자의 흘린 피가 있는 고국, 살아있는 순교자들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는 고국 땅을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기억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경제가 회복되고 영광스러운 선교인, 이 선교하는데 쓰임받는 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냥 달려. 어떤 때는요, 눈물이 나요. 눈물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은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도록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리라. 예, 모든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91편은 날마다 암송해야 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날개 크시로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니 천인이 내 옆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네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 보호와 건짐과 구원의 역사 존귀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정성을 들여 이 새벽전에 달려오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속한 자들 오늘도 지켜주고 돌봐주고 존귀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제일주의, 하나님 법궤가 들어오면 춤추고 성전 세우는 게 평생의 영광.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시편 23편 마지막이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어도 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죄를 지어도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하나님이요 다 뺏겨도 좋아, 왕의 자리 뺏겨도 좋아요, 왕관 뺏겨도 좋고 사람들이 내게 돌질해도 좋으나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갔던 다윗을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존귀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중심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갈보리의 십자가입니다. 친구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는 이유가, 예수님이 먼저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세상에 없다 그랬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죽는 사람보다 더 귀한 사랑이 친구가 친구를 위해 죽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를 갖다가 친구로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 앞에, 사랑하는 친구 앞에 가면 모든 걸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친정 어머니한테 갈 때 옛날에 시집살이가 참 고됐지요. 시집살이 하던 그 딸이 엄마를 만나러 가는데 종이에 적어갖고 무슨 얘기할까? 첫째, 둘째, 셋째 적습니까? 아니잖아요. 엄마 만나면요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시집살이 고됐던 일들 다 얘기하면 그래 그래 내 딸 고생했구나, 고생했어, 품에 안아주고 밤새도록 토론토론 얘기하는 거예요. 밤을 새도요 그 얘기가 다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친정어머니보다 못합니까? 여러분, 친정어머니의 사랑 천배 만배 천억배입니다. 친정어머니는 우리가, 어머니는 우리가 고난당하는 얘기를 하면요 눈물 흘려 들어줘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하지만 해결해 줄 능력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십자가에 내어놓으실 뿐 아니라 3일 만에 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고민을 얘기하면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기가 막힐 수렁과 엉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기도가요 10분 20분이 아니라 1시간 2시간이 지나가도요 그 기도가 즐거운 거예요. 기도가 즐거워야 그게 진짜 신앙생활에 들어가는 겁니다. 5분 했나 싶은데요 1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10분 했나 싶은데 2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깊은 친밀감,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분이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요나단과 다윗은 사랑한 거예요. 요나단의 사랑이 바로 다윗을 아낌없이 주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예표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다윗은 그 요나단과의 약속 사랑을 기억하고 그 아들을 불러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신분을 회복시켜줘요. 남은 생애를 책임져줘요. 이런 의리 있는 삶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더 좋아하고 더 귀히 여기고 더 존귀하게 세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다윗은 베푸는 삶이에요. 자, 한번 사무엘하 9장 7절부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 8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이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하니까 저가 절하에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 관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9절에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그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므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열다섯이요 종이 스물이라.
그래서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므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참 멋있잖아요. 여러분 이리 보세요. 이 에릭 포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관심, 이해, 존경, 책임이다. 네 가지. 여러분 다윗은 이 네 가지를 다 행한 거예요. 그 므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불쌍한 걸 이해하고 요나단을 존경했듯이 그를 존귀하게 여겨서 신분 회복시키고 끝까지 그 죽는 날까지 왕의 상에서 함께 먹게끔 책임져 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첫째가 신분을 회복시켰어요. 왕자로. 둘째가 소유를 회복시켰어요. 사울왕의 모든 토지 재산 다 줬어요. 셋째가 처소를 회복시켰어요. 왕궁에서 평생 거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우리가 원래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었는데 죄 지어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에덴을 회복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에덴보다 천배만 배 더 크고 아름답고 위대한 영원한 영광스러운 도성 천국으로 들어가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소유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너희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가서 영원히 함께하리라. 요한복음 14장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준 다윗과 같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관용의 삶, 의리의 삶, 베푸는 삶, 이 다윗의 삶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는 베푸는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기도로 베풀며 물질로 베풀며 우리의 삶에 받은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기도 들어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경의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다윗의 관용의 삶, 의리의 삶, 베푸는 삶,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아름다운 요나단과 다윗의 삶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베풀어 주었으니 용서하고 사랑했으니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제단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기도로 베풀며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로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온갖 빛들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으며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 여호와나님 만나 주시며 오늘도 이 새벽 전을 달려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며 사랑의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 듣고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 자리가 영적 고센 땅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 방어복을 입고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혀주옵소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은 동력의 은 신유 능력 다스리는 은사, 온갖 빛들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네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나님이 악한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너를 높이리라. 존귀와 영광의 길을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성들에게 더욱더 간절한 기도, 더욱더 깊은 기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내가 야곱의 집에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기도의 영을 부어주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리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그 거룩한 기도의 영을 오늘도 이 종과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이 땅에 비나서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모든 서리 집사님, 모든 성도들 이 땅에 모르드기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의분을 안고 일어나 이 어둠의 땅에 빛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같이 사무엘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일어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하수꾼이 되게 해주시고 안디옥 교회같이 생명 살리는 교회, 선교의 항공모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소 교회에 부어줬던 온갖 빛들의 연사를, 성령의 연사를 기적과 표적이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 모든 온라인 예배드리는 자리에 모든 병이 고쳐지게 하옵소서. 영혼의 병이 고쳐지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회개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수꾼의 사명 감당하고 온갖 빛들의 연사를 보여주시고 육신의 병이 고쳐지게 하시고 마음의 병이 고쳐지고 염려와 근심과 낙담과 좌절이 엄난히 사라지고 거룩한 마음, 의로운 마음, 사랑의 마음, 평강의 마음, 생명의 마음, 기쁨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의 입이 열리고 찬양의 입이 열리고 기도의 입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을 향해 복음 전하는 입이 열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너무나 쓰러져 가는 영적 우울증에 빠져가는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하면서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아버지 다윗처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이기게 하시니라. 이 종과 우리 성도들,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주시기 원합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힘.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그 사랑 위에 서.